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21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맛봤으니까 그냥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썼구나.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인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영광에 관을 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의 구원을 받고 그가 영광에 관을 쓰게 됨을 인하여 찬양하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그 같은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것을 찬양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주의 구원 때문에, 주의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맛보고 주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주의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받는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면 1절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 이 인생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서 가신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매이기 쉬운 세상 것들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그러한 우리에게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이 짐들을, 이것은 죄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육체의 것으로부터 오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바로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 땅에 얽매이기 쉬운 이러한 것과 무거운 짐에 절대로 매이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1절에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이 시편 21편을 쓰게 됐는데 다윗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는 우리 사멜하를 할 때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 모든 길에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왕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사울이 끊임없는 사망 권세에 쫓김을 받는 그 길에서 그가 승리하고 왕관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호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그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과 또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그 가진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갖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에 그 뿌려진 피는 항상 원래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1년만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 된 생명체가 대속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속죄소에 뿌려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흘려주신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고 그것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는 요한에서 3장 22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쓴 왕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의 생명을 부활하시면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임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나타나야죠.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싹이 날 수 있는 거지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복종하고 그분을 주라 신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 이것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쓰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 지은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에게 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자기 임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그 만물을 주께서 다 주장하시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생명의 길을 본 자라면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보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왜? 이 생명의 길에는 오직 기쁨만이 있으니까, 슬픔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살고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신 건 그분만이 이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관을 쓰잖아요. 근데 그 관의 앞부분에 여호와의 성결하는 금패를 붙이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성결될 심령이 아니면 여호와를 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의를 힘입을 때 여호와의 성결,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만물이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고 한 이 5절의 말씀, 다윗에게 이제 이 존귀와 영광을 입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였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임봉을 떼신 그분.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도록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도록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자, 아담에게 준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으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빼앗은 것을 누가 가질 수 있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십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단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온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이 권세는 내 것입니다. 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왕권을 같이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왕의 자리에 앉느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시편을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쓴 거 구구절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그 노래를 불렀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노래를 치어서 부를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바로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찬양 안 하겠어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은 내가 매일 기뻐하고 매일 누리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시와 노래와 찬미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편을 쓰게 된 것은 오늘 보면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영원한 복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으세요. 정말 내가 이 지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뭘 걱정해요? 보이는 삶을 걱정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를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고 구해보셨나요?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실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존귀와 영광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이 하물며 이 땅이 것일까 보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긴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여호와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낳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그분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7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준 그 인자하심,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라 이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그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걸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겠죠. 다윗이 왕관만 쓴 것이 아니라 8절로부터 말한 것이 뭐예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그를 미워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진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원수 짓을 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찾아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이 영혼들을 건져낼 때 이 땅에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있어서 끝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이 땅에 그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냥 두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알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알곡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곡간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죠.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곧 육체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진 자들은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의 원수는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가라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죠.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자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서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미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인자하심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인자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또한 그의 후손들은 다 사람 중에서 끊어지고 멸망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그 배가 가라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식을 권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풍랑을 치고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고 마귀가 토한 그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의 그 음모를 다 드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니 그는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떤 음모의 계계를
꾸미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침멸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건져 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들이 여호와 앞에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은 자가 돼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주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맛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에베소 1장 6절과 12절을 보면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찬송을 드리게 하길 원하셔요. 찬송의 시가 나오고 찬송의 노래가 나오고 끊임없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의 힘의 능력을 맛볼 때, 여호와의 구원의 경험을 할 때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주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과 그의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하는 자, 그는 순금의 관을 쓰게 되어지고 악한 원수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기뻐하고 그 주의 구원을 맛볼 때에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주의 구원을 매일매일 맛보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거하고 대적하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원수들은 말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악을 드러내시고 모든 악한 원수들을 드러내시고 모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아버지께 속하지 아는 자들을 드러내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매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우리 주 예수님과 구원의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